장애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는 달리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지요. 음악과 미술 등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장애 학생 교육의 효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보다 큰 첼로를 연주하는 학생. 지적 장애가 있지만 흘러나오는 첼로 음은 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음악을 통해 장애를 딛고 제2의 요요마를 꿈꿉니다. 아, 내가 요요마였어요. 내가 요요마인데요. 한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항상 아들의 첼로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벅차요. 배구를 비롯해 이날 공연한 장애 학생 3명은 일반인과 함께 연주할 정도의 실력을 갖췄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높지 않았는데 계속 이제 그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저희들이랑 이렇게 같이 일원이 돼가지고 팀이 돼서 연주를 같이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연주를 할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처럼 음악을 접하기 어려울 것이란 편견을 깬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장애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I think some examples of outcomes in the arts and cultur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s that we find that the exposure to the arts and participation in the arts increases academic achievement, social skills, and future competitive. It can lead to future employment or be more competitive in employment. 우리나라도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이 사회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하기 위해 폭넓은 문화예술 체험 기회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장애가 이제 없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교육을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들에게 그 내면의 문화 예술에 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요. 장애 학생이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 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For me, what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is to notice that the question of accessibility to art and culture is not only the affair of the school. I mean, it's a it concerning it will concern everybody, all society. So it's not just a question of the school. It concerns as well museum, theaters, and other structure, other cultural structure, an institute like that. 장애는 모자람이 아닌 불편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 변화. 그리고 이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접목된다면 불편함을 떨치고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애 학생들을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